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V 뉴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7일 김정숙 여사와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하고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활동하다가 숨진 문재학 열사의 묘소를 찾아 문 열사를 모티브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를 언급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또한 문전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와의 만남에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기회가 된다면 못 만날 이유는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대통령 재임 중에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그 개정안 속에 5.18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그런 개정안을 마련해서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국회에서 제대로 이렇게 심의가 되지 않으면서 국민주까지 가지 못했던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치인들이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배를 마친 문전 대통령은 5월 어머니들과 만난 뒤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을 둘러본 후 경남 양산 사저로 돌아갔습니다.